무슨 독립운동가세요? 입니다.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로 회자되고 있죠. 김경수 전 경남지사. 네, 경남지사 자리에 있으면서 이 경남지사직은 항상 대행이하고 예, 계속 이렇게 또 수사를 받고 준비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들어가 계시는 예,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.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, 저분이 공직자였다고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저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. 이것도 아니고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. 이것도 아니고 두 개 섞었어요.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. 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까지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, 구색 맞추기 사면은 단호하게 거부한다. 아, 당황스럽죠. 네. 이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. 아, 반성이 없구나. 전혀 반성이 없구나. 뭐, 죄를 인정조차 안 하는구나. 그리고 또 여론조작 같은 경우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. 그래서 뭐 지금 행동 같은 경우는 뭐 독립운동을 하다가 뭐 투옥된 분들이라든가 진짜 억울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계속 이렇게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면 진짜 이 법무부가 사활을 걸고 명예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. 지금 그 생사람 잡은 구시대적인 탄압기관으로 몰고 있는 거잖아요.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됩니다. 참고로 뭐 그 팩트를 좀 그 쏴드리자면 예, 김경수 사건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 의해서 진행된 수사가 아닙니다. 예,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집권당이던 예, 민주당의 고발에 의해 예,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또 국회의 요청으로 특검이 발동돼서 진행되었고 그리고 또 김명수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이 됐어요. 아하. 김명수를 누가 임명했는지는 뭐 모르겠는데 네, 누가 임명했더라? 네, 접니다. 네,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, 김경수 유죄가 정치 탄압이면 그 주체가 대체 누구라는 겁니까? 예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가석방뿐만 아니라 사면 복권까지 해달라는 건데 뭐 굶어 죽을까봐 고기를 던져줬는데 저는 미디움 웰던으로 주세요. 뭐 이런 네, 얼토당토하는 네.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대체 누가 탄압하고 예. 누가 억울하게 가둔 거고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건지 뭐 누구랑 싸우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. 네, 김경수의 수를 모르겠다.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네. 일단 뭐 대통령실 입장은 뭐 혼자 갑자기 뭐 북치고 장구친다 약간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. 좀 당황스러워요 이 자체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싶은. 네. 아니 이게 이분이 선거사범이잖아요. 예, 드루킹이라는 게 뭔지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, 그러니까 드루킹이 이제 댓글 조작을 한 건데 구체적인 제가 수치를 기억나는 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도 초까지 드루킹이 이제 킹크랩이라고 하는 불법 네. 프로그램을 돌린 거죠. 근데 이제 지금이야 좀 뭐 덜한 게 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이제 그 댓글들 그리고 이제 뭐 실시간 검색 이런 게 네. 어마어마한 이제 영향을 끼쳤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때 당시에 드루킹이 이제 그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댓글 조작을 했던 건수가 하루에 평균 기사 건수가 200에서 300건이었습니다. 그러면은 기사를 하루에 200에서 300건을 조작을 했다는 얘기는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네이버에 평균적으로 하루 올라오는 기사 총량이 1000에서 1500건이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애당초 메인에 뜨는 기사들은 웬만한 것들은 매일같이 다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. 그거를 1년 6개월 동안. 야, 그러면 네. 여론에 영향을 주죠. 그러니까 여론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선거 사범으로 지금 이제 대법원까지 네.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이 편지가 이번에 공개가 됐잖아요. 네. 편지를 보니까 아니 도대체가 이분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 그 글만 보고 있으면은 편지만 저기 나와 있는데 편지만 보면은 완전히 지금 무슨 뭐 독립투사라니까요.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은 야. 죽창만 지금 얘기가 없죠. 완전 독립투사야. 지금 뭐 저러다가 안에서 자서전 나오겠는데요? 아니 그 제가 그래서 네. 그 생각을 했던 게 경수일지 마인캄프처럼 그거 아시잖아요. 나의 힘, 나의 투쟁이었나 네. 그거 히틀러가 쓴 거 네. 감옥에서 썼던 거잖아요. 거의 그런 식의 지금 정치를 한다니까요.